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자꾸 이 가로로 돌려놨는데 세로 모드로 나와갖고 여러 번 다시 해서 찾았습니다. 가로 모드를. 비닐을 제가 이거를 파리에서 사와갖고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서 좀더 일찍 오게 됐는데 그림자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봐봐요. 제가 이거 돌려줄게요. 정면 상황.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플래시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가 너무 지길래 이렇게 제가 셀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그림자는 어쩔 수 없음. 눈안 부셔? 좀 부시긴 한데, 네, 제가 파리 갔을 때 디올 쇼에서 진짜 그렇게 큰 플래시 세례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 그 진짜 막 카메라 막 몇십 대가 막 착착착 하는데 이제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그 내부 현장이 좀 어두웠거든요. 어두운 데서 그렇게 막 터뜨리니까 진짜 막 앞이 안 보여갖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약간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단련이 됐다. 밥 먹었어? 근데 제가 이걸 라이브 하면서 원래 먹으려고 했거든요. 어제 위버스 보니까 뭔가 다들 이렇게 먹으면서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있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촬영을 하면서 좀 먹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갖고 좀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식욕이 뚝 떨어져서 지금은 별로 안 먹고 싶은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맨입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할게 많아요. MBTI 검사. 무료 MBTI 검사. 총 소요 시간은 9분 내외입니다. MBTI 최신 검사와 정식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검사하러 가기. 이게 아닌가?
이거구나. 이거다, 이거다. 해볼게요.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자신의 성격 유형을 볼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잠깐만, 이게 동의가 3개, 가운데 1개, 비동의 3개. 그러면은 매우 동의, 동의, 조금 동의. 보통 조금 비동의, 비동의, 매우 비동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이거는 매우 비동의.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친한 친구를 이제 돌려돌려 돌림판 해갖고 계속 만나는 거지.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게 너무 너무 그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쓰이는 에너지랑 그런 게 너무 커서 힘들어요. 자유 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조금 동의.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근데 이거는 사실 케바케인 게, 그러니까 막 모아 멤버, 가족 이런 사람이 울고 있으면은 나도 막 눈물 나죠. 그러는데 이게 막 나랑 연관 없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은 뭐 어쩌라고.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뭐 우는 모습도 꼴보기 싫을 거고,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서 그냥 보통 하겠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거는 비동의. 대책이 없습니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거는 동의.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이거 매우 동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쭉쭉 할게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이거는 비동의.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순서 안 정해놓고 마구잡이로 합니다.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이거는 보통.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이거는 매우 비동의. 계획 안 세우고 싶어요.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비동의.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게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는 제가 계속 다가가서 대화를 거는 것 같아요. 아닌 사람한테는 굳이 안 그러는데, 이거는 시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동의.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동의. 예술 작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이것도 케바케 보통? 아이, 약간 동의? 약간 작은 동의로 합시다. 그래도 이성보다는 감성에 조금 더 치우쳐 있지 않나.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계획보다는 즉흥이 좋습니다. 매우 동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이것도 케바케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싶지만은 뭐 아닌 사람한테는 그러든지 말든지 뭐 약간 동의, 작은 동의로 할게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비동의.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약간 동의.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낀다. 동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비동의.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비동의.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동의.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약간 비동의.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예술적 성향이 제가 막 그림 그리기
뭐 악기 연주 이런 거는 진짜 없긴 하거든요. 아, 그럼 보통으로 합시다.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아, 좀 어렵긴 한데, 만약에 감정의 세상이 있고 이성의 세상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감정의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근데 둘을 비교했을 때는 이성의 세상이 감정의 세상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고 더 나은 세상이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동의로 하겠습니다. 작은 동의.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비동의.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약간 동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약간 동의.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약간 비동의.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짜증까지는 약간 비동의.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동의.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보통.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비동의.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이론 중심의 토론에도 관심이 없긴 해요. 동의.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뭐 누구한테든 공감은 잘하는 것 같아요. 동의. 결정을 내리는 일은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뭐 내려야 할 때는 빨리 내리고 미뤄도 될 때는 미루고 뭐 마지막까지 미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미루긴 미룹니다. 약간 동의?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매우 비동의. 미술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비동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약간 비동의.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매우 비동의.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동의. 전화 통화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동의.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저와 다른 의견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해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이해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보통으로 하죠.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비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아니요, 굳이 계획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뭐 다음 계획으로. 비동의. 오래전의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비동의.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이 휘둘리는 편이다. 비동의.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비동의.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동의.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걱정하곤 한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근데 이게 제 사적인 시간을 혼자 갖고 싶은 거지. 일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요. 일할 때도 혼자서 일하면 그건 좀 외로울 것 같다 해야 되나? 이거는 비동의.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철학적인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시간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해요. 비동의. 조용하고 사적인 생각보다는 아니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정서를 좋아한다. 매우 비동의.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동의.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약간 동의.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절차 같은 거 없습니다. 비동의.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나? 없는 것 같아요. 비동의.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도 케바케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싶진 않아요. 보통 합시다, 보통.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마감 기한 지키기 힘들다. 근데 어쨌든 항상 지키긴 하거든요. 뭐 힘들긴 하니까 동의?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사실 자신감은 없는 것 같아요. 비동의. 똑같네? ISFP가 나왔습니다. 변하지 않았네요. MBTI가 그대로네요. 여기 왜 이렇게 춥냐? 턱 떨려. 자, 이거 비율이 나왔는데 보여줄게요. 내향형 74%. 그래도 내향형이 조금 줄긴 했네요, 그죠? 오, 제가 원래 N이랑 S랑 거의 비슷했는데 S가 좀 늘었어요, 맞죠? F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저번에 했을 때도 F랑 T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P가 조금, 네, 예상을 했지만 높긴 하네요. 이건 뭐야? 뭐 아무튼 그렇다네요. MBTI가 무조건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바뀌지 않네요. 오, 추워.
근데 제 친구들이 그러긴 해요. 이제 MBTI에 되게 관심이 많은 몇몇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너는 막 무조건 ISTP다. 너는 F인 척하는 뭐 ISTP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약간 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친한 사람들 한정으로는 T가 되는 것 같고, 반대인가? 아,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검사 결과는 ISFP로 나왔으니까. 사실 제가 MBTI를 막 그렇게 막 뭔가 이막 I가 뭐고 F랑 T가 뭐고 이런 것만 알지, 막 MBTI별 특징 막 이런 거는 아예 몰라서. 손을 보여달라고요? 뒤에 종이 뭐냐고요? 저거 그냥 나가기 전에 청소 잘하고 가라 뭐 이런 거예요. 수빈아, 범규 제이 맞는 것 같아? P. 걔는 저랑 다를 게 딱히 없어요. J 아닌 것 같은데. 펜라 드레스 코드 생각 있냐? 아, 이번에는 냅두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이제 드레스 코드를 정하니까 아, 막부하들이 너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건 핑크색으로 해놔서 그런가? 부하들이 막 어떻게 해, 나 핑크색 옷이 없어 수빈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댓글을 다니까, 아 내가 괜히 정했나 싶기도 한데, 그 핑크색이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죠? 보통 무슨 색으로 하는데요? 다른 아이돌 분들은 무슨 색 하는데요? 다 같이 하얀색 하면 좀 무서울까? 솔직히, 근데 댓글에도 흰색이 좀 많이 달리네. 뭔가 검정색 이런 거 하면은 무난하고 좋지만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객석이 좀 어둡고 이러니까 다 같이 검정색 입고 오면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흰색 하면 잘 보일 거기도 하고, 사실 흰색 옷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기도 하고. 근데 다 같이 흰색 옷 입고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팬덤 색으로 하지 않냐고요? 근데 저희가 팬덤 색이 딱히 정해진 게 없으니까. 아, 포인트를 파란색으로 주자. 그러면은 목도리 혹은 뭐 모자 대신에 뒤에 사람 시야 안 가리는 거. 그리고 뭐 위에 상의 이런 걸로 이제 흰색을 하자. 뭐 아니면 뭐 가방 이런 거. 나쁘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하얀색 하자. 아, 장갑. 이거 장갑 좋지. 그러면은 오케이. 압박 주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하면은 이제 흰색으로 뭔가의 포인트를 주고 팬라이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해봐요. 라이브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위버스에서 내가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야겠다.
아, 라이브 제목 무슨 뜻이냐고? 그냥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눈에 보이는 이모티콘 아무거나 눌렀습니다. 펠라 못 간다고요? 라이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또 이제 볼수 있으니까. 자, 오늘의 TMI가 있냐?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찍어왔어요. 저희가 파리에서 귀국한 다음에 바로 그거를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 할라 했지? 네, 건강검진을 받았다. 네, 오늘의 TMI. 아, 제가 그거를 찍어 왔습니다. 와, 나 연령이 23으로 돼 있네. 23세로 돼 있네. 대박. 자, 23으로 하니까 좋다. 좀 어려 보인다. 185.4. 원래 키는 한 1cm 정도씩은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저번에 쟀을 때는 딱18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좀더 컸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분께서 하이 건강검진 받았던 얘기하고 있어. 이제 간호사분께서 딱 키를 재고 185.5였나요? 네, 그렇게 나와서 유키 맞나요? 이래갖고 네 맞습니다 이랬는데 한번더 재실래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거 너무 만족한다 이대로 가겠다 이래갖고 저는 원테이크로 딱 끝냈습니다. 아 대현이가 잠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못못못 봤나? 누군지 잘 몰라 하네. 앉을래? 아니. 그래. 그냥 알림이 떴길래 보러 왔어. 뭐 하려고? 알림이 떴길래 보러 왔어. 아, 알림 지금 떴어? 킨지 아니, 한세번 30분 됐는데. 떴어. 아, 맞아. 맞아. 세로 가로 설정을 잘못해갖고 나 지금 정성 쫄지. 그러게, 조명까지 설치했네. 에 이게 맞아, 여기가 잘안 보컬룸이 나와. 근데 이거 해놓으니까 잘 나온다. 그지? 이렇게 가리면은 아예 그림자가 좋았고. 그렇네. 그래서 네, 뭐 아무튼 태연이 살사 댄스 저 태연이한테 아까 그때 배웠었어요. 가기 전에. 공항에서 내가 가르쳤잖아. 네, 거기에 계시는 강사분들이라 해야 되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클립으로밖에 못 봤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이제 태연이를 막 허, 막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보고 있으니까 약간 뭔가 되게 귀여워 보였어요. 이렇게 귀여움 받는 태연이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다음 거 모아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다음 게 뭐였지? 모르겠어서. 뭐지? 뭐였지? 뭐 촬영하러 갈 때마다 뭐 하는지 제가 들었었는데 아 좋아하시겠네 잘했던 것 같아? 나? 그래도 그 친구들이
잘한다고 해줬어. 그래. 근데 뭐 거기서 못한다고 할순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뭐 아니야, 충분히 못한다고 할수 있는 아 분위기였어. 그랬어? 아 근데 나도 너 가끔씩 하는 거 봤잖아 그거를.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상위권인 것 같아. 일단 나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아. 인정 인정. 아무튼 태연이 이제 갈 때마다 좀 근데 그 컨셉이 좀 재밌잖아요. 뭐 영재 뭐라 학원 해야지? 전생. 그래. 아니 그 프로그램 이름 말고 약간 뭔가 그뭐뭐 무언가를 배우러 교습하러 가는 그런 취지가 너무 재밌잖아요. 정말 막 엔터계에 있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여기저기 다막 장르가 팍팍 바뀌니까. 그치, 못해본 거다 해보는 중. 그러니까 약간 재밌을 것 같더라고. 촬영하는 사람도. 재밌어. 그냥 살면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런 거 촬영은 되게 재밌게 가겠다. 근데 찍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요즘 많이 바쁘니까. 그래서 한번할때두 편씩 찍어놔야 돼. 무아봉 버전 2 언제 나오냐? 몰라. 그치? 저희도 몰라요. 대신에 그거는 나왔습니다. 아, 나온 지좀 되긴 했는데 팬라이브 샌리스트 모든 곡과 순서와 코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다 나왔습니다. 네. 그 특정한 섹션을 엄청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인정.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한 번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에요. 아, 저 그거 봤어요. 학원 전생에서 이제 그 영재학원 갔을 때 아, 최가 누구냐? 아, 세븐틴입니다. 아, 그렇다면 차이그룹 누구냐? 아, 츄파트입니다. 츄파트에서 최가 누구냐? 아, 수빈. 이렇게 그렇게 딱 얘기해달라고 내가 미리 사전에 부탁했어. 대답하는 거 다음에 안 보고 돌아갈 때. 아, 이걸 딱 클립을 딱 이렇게 녹화해갖고 아, 페이지 수빈에 딱 올리고 싶었는데 아, 그건 너무 유난인 것 같아서 좀 삼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최애가 친구들이 세븐틴 선배님들이고 우리라고 했잖아. 네. 근데 그 촬영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줄 순 없지만은 그 친구들한테 정말 솔직한 이 평가를 들었어. 나한테 얘기해줬던 그 평가. 나는 이거는 새겨들어야 되는 말이다 싶었어. 이거 우리 빅히트 관계자들 다 와서 들어야 된다. 이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데 약간 우리 관계자들만 모르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아니 그거를 나는 그 어린 친구들, 물론 걔네는 어린 친구들이지만 영재야. 그 친구들이 정말 영재지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그렇지. 놀라웠어요. 저희도 느끼는데 하는 저희 당사자들도 느끼는데 보는 사람은 당연히 느끼겠죠. 약간 저도 좀 뭔가 항상 약간 긴가민가 약간 의심이 들 때마다 아 회사가 생각이 있겠지 했는데 없나? 농담. 농담, 농담. 네. 네, 아무튼 곧 망설이니까 농담, 그렇죠. 그렇죠. 농담. 미리 한번 해봤어요. 네, 아무튼 사실 그거랑은 별개로 이게 의견 차이와는 별개로 정말 열심히 해주는 회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다들 밤새서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말인데 우리 네. 안무 연습해야 돼 갖고 또 나오고. 요즘 안무 레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좀 열심히 해. 그렇죠. 빨리 배웠어. 맞아요. 진짜 빨리 배웠어요. 다들 안무 습득 속도가 말도 안 돼요, 진짜. 한국 카운트 한번더 하면은 에이 다음 다음 그러니까 이거 바로바로 다음 넘어가고 음악.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느려요, 다섯 명 중에서 습득 속도가. 근데 애들이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막 집어넣기 벅찼는데 또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저도 따라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확실히 5년 동안 온갖 안무들을 다 배우면서 진짜 확실히 다들 많이 데이터가 쌓였지. 빨라졌다. 오늘, 어제, 그저께, 아, 뭐 그냥 아무리 한 내내 계속 느꼈어요.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다. 그냥 뭐 노래 하나를 한 이틀 주면은 다 외우는 수준이 된것 같아요, 이제. 예전엔 그래도 한 3, 4일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봄 기호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줬다고. 맞아요. 사연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고 거짓말 할수 없잖아요.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또첫 시작이니까. 너가 MBTI가 ESTP인가? 맞아요. 오케이, T 말고 오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머지 세 개는 왔다, 약간. 거의 반반. 아, 그래요? 내 생각에는 아니야. ST 아니야. 넌 ESTP 맞는 것 같은데. 딱히 네개다 긴가민가 한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막 MBTI 특징 이런 건 모르는데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은 너는 ESTP야.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래도 데뷔 때는 저도 약간 뭔가 F 감성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극T인 세현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막 쭈글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아주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해야 되나? 효율적인 대화 방법이야. 서로 이해만 한다면. 약간 태연이도 그렇고 휴닝이도 그렇고 뭔가 T인 애들이랑 같이 섞여 있다 보면은 같이 중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있었는데. 왜 F는 T 공감 안 해줘? 그러면 F도 T야? 그렇죠. 뭐 근데 저도 약간 T랑 F 중간의 입장으로서 T도 너무 이해되고 F도 너무 이해돼서 태연아 수빈이 비니 써줘라 너 써볼래? 네. 왜요? 자 써봐 사는데 안쓸순 없잖아. 좀더 내려봐 이렇게 되게 깊은 거라서 어울리는데 약간 한 중딩 정도 돼 보여 급격하게 어려졌는데 한 10살 어려지는 거 아닌가? 고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초딩은 좀 에바야 한 중딩 정도인 것 같아 내일도 학원전생 찍으러 가요. 말해도 돼요? 뭐 어때요? 그래요. 내일 그 학원을 잘 태연이는 보려고. 학원 전생, 아니, 아니, 전생 학원, 아, 학원 학원전생 전생, 맞아요. 아, 네네. 학원 전생을 찍으러 가고, 연준형은 이제 런닝맨, 아니, 런닝맨이래. 그, 잠깐. 나 틀려. 너왜 그래? 런닝맨 이제 인기가요. 인기가요. 네, 인기가요 하러 가고, 뭐, 이제. 지금 예능인이야? 아니, SBS 하니까 런닝맨이 갑자기 떠올랐어. 네, 아무튼, 뭐, 등등등 이제 내일은 개인 일정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런닝맨 한번더 나가면 좋겠다. 어디? 런닝맨 한번더 런닝맨? 나가면 좋겠다. 근데 컴백할 때 런닝맨 맞춰서. 진짜 너무 그 출연진분들이 또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제작진분들도 막 작가님, 감독님 이런 분들도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촬영 전에 브리핑 해주시는 것도 너무 막 너무 친절해서 약간 죄송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해주셔갖고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비닐을 썼다가 벗으니까 머리가 좀 그러긴 한데
태연이 볼 눌러줘. 안 돼요, 안 해요. 아, 근데 제가 태연이랑 그 개냥이를 하나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고양이 절대 안 키워. 나는 무조건 강아지야 이랬는데 얘가 너무 개냥이인 거예요. 그거 보고 뭐 고양이가 갑자기 키우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걔는 진짜 애교 많은 편이긴 해요. 어, 그죠? 그래서 그 정도면. 그 정도로 개냥이인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앉아만 있어도 가까이 다가와서 막제 다리랑 발에다가 이렇게 막 비비는 거예요. 제가 걔를 막 예뻐해주고 일어나니까 바지 종아리 쪽에 털이 막 360도로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네 호박이는 털 많이 빠져? 털이 빠지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냥 털이 막 날리는 개 털은 날리잖아. 고양이 털은 안 날리고 붙어? 섬유에 박혀. 어. 그래서 테이프로 해도 잘안 빠져. 그러면 손해인 건가? 손해라기엔 뭐라 표현해야 돼? 더 곤란한 건가? 더 까다로운 건가? 고양이 털이? 그 뭐니까 이 시각적으로는 더 제거하기 어려운데. 이제 어차피 날리진 않으니까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고양이가 나을 수도 있지. 그건 그렇네. 이제 강아지들도 근데 강아지들은 뭐 극단모라든지 아니면 되게 이렇게 꼬부리라든지 근데 해갖고 그런 애들 잘안뭐 빠지지. 안 빠지는 종이 있잖아. 고양이도 안 빠지는 종이 따로 있나 또? 거의 빠질 거야. 진짜 소수인 애들하고. 너는? 호박이? 아니야. 내가 털갈이 왜? 푸들도 안 빠진다고요. 푸들도 안 빠지고 귀엽죠. 저는 그 강아지를 제가요 사모예드 1순위 그리고 뭐 말티즈 뭐 시바견 뭐다막 키우고 싶었는데 갑자기 너무 키우고 싶어진 게 있어요. 이탈리안 하운드? 하운드. 갑자기 종 이름이 긴가민가 하네. 이탈리안 뭐였죠? 그 극단모인데. 아, 그거 있잖아요. 그레이하운드? 아, 그래. 예, 경주견. 어, 맞아, 맞아.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제가 그 강영국 선생님 유튜브 그 강아지들 이렇게 나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항상 챙겨보는데 얼마 전에 그 킹유 아세요, 여러분? 너 알아, 킹유? 그 미친 강아지. 미친 강아지. 킹유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킹률 영상들을 보면은 진짜 막 진짜 미친 강아지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애가 너무 얌전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를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아 매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묘하게 매력 있다니까 걔가. 오 그리고 그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옷을 꼭 입혀줘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입혀야 된다는 건 아닌데 입혀주면 좋은 좀 그런 견종이어서 걔네 한정 옷들 막 컬렉션 나오고 막 한정판 나오고 이런데요. 근데 걔네 옷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막 모델들 마냥 너무 멋있는 옷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난 내가 진짜 만약에 이제 언젠간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가 내 곁으로 오게 된다면은 진짜 기깔나는 옷을 입혀갖고 너무 진짜 애정과 사랑을 다해서 키워줘야지 그냥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근데 애가 털도 안 빠지더라고. 그치, 털이 짧으니까. 극단무에서. 걔네가 경주견일 거예요. 세상에 제일 빠른 강아지가 그레이하운드일 응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총알 날라가지 날라가던데.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네 연습 좀 하다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야죠. 네네 안녕. 내일 학원 전생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왜 수빈이만 쌩얼이야? 태연이는 왜 헤매했어? 저도 했거든요. 헐. 아, 근데 오늘 좀 연하게 했어요.
연하게 한게더 잘생겼어. 맞습니다. 저 메이크업 쌤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이크업 쌤들을 여러 명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다들 수빈 씨는 메이크업을 안 할수록 더 잘생겼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쌤들도 수빈 씨는 덜어낼수록 더 어울린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아주 컨셉추얼한 그룹에 들어오게 돼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도 무난한 걸 되게 좋아하고 또 무난한 게 어울리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 한정된 스타일링만 이렇게 평생 동안 뭐그막 러버보이 비니 이런 거 절대 안쓸 사람인데, 내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하면서 정말 내가 곧 죽어도 안 입을 것 같은 옷 스타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헤어 컬러도 다 해봤으면 좋겠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옷도 한 번씩은 이제 너무 많이는 말고 한 번씩 경험은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모든 걸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냥 이런 스타일링 받는 게. 안 어울리는 것도 분명 있을 거고 뭐 그러겠지만, 한 번쯤은 안 어울리는 것도 다 해보고 싶어요. 네. 투두 스포해달라고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죄송한데 저도 하고 싶은데 기억이 뭐 아무것도 안 나요. 핑크 머리요. 근데 제가 해본 색깔은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근데 핑크 색깔은 사실 일주일? 한 일주일 했나? 근데 그 일주일 중에서 한 이틀 정도만 이제 모아분들한테 보여줬고, 거의 뭐 사실 뭐 자료로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언젠가 나중에 이제 탈색을 하면은 뭐한 번쯤 해도 괜찮지 않을까. 초록색이요. 근데 제가 그니까 탈색을 안 해본 색깔이 뭐가 있을까 진짜 고민해봤는데, 초록색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웬만한 건다 해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초록색을 하기에는, 아 이게 너무 소화하기 너무 어려운 색깔이 아닌가. 은발도 하긴 했는데, 그 제가 금발 빼기 전에 약간 은발 머리색이었어요. 약간 은발 머리색에서 색이 계속 빠지면서 금발로 된 거고, 처음에는 은발이었는데 은발이 유지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이 뭐랄까 머리카락 건강? 머리카락 두께? 머리카락 뭐 탄성? 뭐라 해야 돼? 아무튼 이제 머리카락이 좀잘 끊어지나 봐요, 제가. 그래서 탈색을 한번 하면은 너무 금방 끊기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웬만해서는 탈색은 최대한 자제를 할 건데, 한번 하면은 뽕 뽑으려고 이제 좀 한번 탈색을 하면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편이죠. 사실 원래 금발 했을 때도 금발하고 다른 탈색으로 더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머리카락이 안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게 더 다른 색을 하면은 진짜 그 처피뱅이 되고 막이막 여기 머리도 다 잘려서 붕떠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흑발로 좀 일찍 덮었어요. 장발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짧은 머리도 언젠가 해보고 싶고, 뭐 삭발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몇년 뒤면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될 테니까요. 그거는 아이돌 하는 동안은 접어두고.
대신 가준다고요? 어딜요? 어딜 대신 가족이요? 요즘 제일 자주 먹는 음료. 저 요즘 아이스티 말고는 딱히 음료수를 안 마시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음료수를 막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무조건 탄산음료랑 같이 먹긴 하는데 그 외에는 따로 음료수를 절대 안 먹어요. 그냥 음료수만 단독으로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 안무 레슨을 하면서는 안무 레슨 할 때마다 아이스티 한 컵씩은 이제 항상 시켜 먹는 듯.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듣고 저도 이제 인사를 할게요. 무슨 노래가 좋을까? 나왔어 이러는데 아이고 나 이제 곧 있으면 마무리 인사할 건데. 아, 나 핸드폰을 지금 줬다 놨다 갖고 내 플레이리스트에 무슨 노래가 있는지 좀 긴가민가요. 요즘 내가 자주 듣는 거? 아, 그래. 자주 듣는 거 있다. 요즘 진짜 자주 듣는 거. 홈존이라는 가수분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가사가 진짜 진짜 좋거든요. 가사가 진짜 좋아요. 말한 김에 가사 한번 봐야겠다. 제가 이거를 잠깐만 말하고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노래가 진짜 딱그 인트로 듣자마자 아 이거는 좋아요 추가해야 된다 이러고 딱 좋아요 추가하고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 다 듣고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래가 좋으면 가사를 찾아보니까 가사까지 봤는데 아 가사를 보니까 이게 안 사랑할 수가 없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가사를 쓰고 싶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56분인데 그냥 딱 뭔가 애매하니까 노래 하나 딱 듣고 한 시간 딱 채운 다음에 인사할까요? 자, 노래 추천곡 받아요. 아, 블루스제비 들을까요? 오랜만에. 아, 나 이거 나왔을 때 진짜 한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다시 생각 아니 다시 들어 연준이 형한 다음에 휴닝카이로 끝나는 거?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 그 사람 듣는 게 똑같나 봐요. 그이 물수제비라는 노래에 이제 휴닝카이가 그첫 파트를 진짜 너무 잘 녹음해놨고 브릿지도 되게 저 가장 많이 본 장면 뭐 그거 되게 그것도 너무 잘해놨고 근데 그 휴닝카이 곰 전에 연준이 형도 그 너무 녹음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범규도 약간 저도 음역대가 낮은데 범규는 저보다도 조금 더 낮은 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고음 파트들이 몇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그러니까 태연이, 휴닝이 같이 고음역대 애들이 고음이 내는 거랑 저랑 범규 같은 애들이 이제 고음역대를 내는 거는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약간 범규가 고음을 하니까 약간 더 뭔가 약간 뭔가 처절하고 애절한 느낌이 났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세 명은 진짜 연준, 범규, 휴닝 세 명은 되게 각자한테 어울리는 파트를 받은 것 같고, 아니, 어울리는 파트를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각자 파트를 자기가 소화를 너무 잘해준 것 같고, 저는 이거 가이드로 들었을 때도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저 가이드가 진짜 미친 듯이 좋았었고, 이제 한루루 씨가 직접 불러서 보내줬던 가이드인데 되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나오고서 저희 버전 말고도 이제 한루루 씨가 부른 버전으로도 몇번 많이 들었었는데, 그걸 듣고 아 진짜 이 노래를 망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가이드보다 잘하지 못할지언정 절대 이보다 못하지는 말아야지, 이 가이드만큼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걸 진짜 엄청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이세 명이 진짜 녹음을 너무 잘해 나왔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태연이도 늘 언제나 그랬듯이 잘했고요. 아무튼 제 최애 파트는, 물시제비의 제 최애 파트는 거긴 것 같아요. 연준이 형에서 튜닝카이까지 이어지는 브릿지 파트가 되게 뭔가 순서도 딱 좋아. 약간 연준, 휴닝 이렇게 딱 가갖고 되게 뭔가 곡의 구성 같달까? 그만 말할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해도 괜찮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점점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나 이제 여기까지만 훈훈하게 마무리할게요. 지금 몇 시죠? 10시. 이제 다들 안녕히들 주무시고요. 또 낮은 분들은 또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캡처 타임 말고 뭐 없나? 아, 캡처 타임 맨날 이제 마무리할 때마다 하니까 약간 딴거 하고 싶은데? 에이, 하던데요. 뭐, 딴 거래. 그래, 캡처 타임 합시다. 뭐 할까요? 삼행시 해달라고요? 아, 나 요즘 멤버들이 N행시 계속 시켜갖고 이제 약간 삼행시 뭔가 좀 거부감 생겼어. 아, 자꾸 애들이 시켜대갖고. 수빈 피스 해달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수빈 피스를 이제 비니 이씨 그리고 비니 없이 이렇게 합시다. 요즘 수면 상태가 좋습니까? 나쁘지 않은데? 저는 항상 잘때 절대 안 깨요. 한번 자면은 기상 시간이 될 때까지 절대 안 깹니다. 요즘 머리 다 하면은 바로 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참 잠못잘 때가 좀 있긴 했거든요. 자, 누워도 막 1시간, 2시간씩 누워 있어야지 겨우 잠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씻고 누웠다 하면은 폰 충전기도 연결 못 해놓고 바로 잠들어서 다음날 못볼 때도 있었고, 머리가 좀 눌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정으로 머리를 좀 이렇게 예쁘게 착착착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자대로잖아요. 누워서잖아요. 옆으로 누워서잖아요. 저는 정자세로 자는데 눈 뜨면은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자, 댓글 딱 두 개 더 읽을게요. 자, 두 개 안에 읽힐 수 있는 재밌는 댓글 빨리빨리 재밌어야 읽어줄 거예요. 에이,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 있네. 에이, 이건 아니지. 에이, 오, 흉측해라. 아유. 멤버들 뭐 하고 있냐고요? 뭐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전한 시간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뭐 알아서 할거 하겠죠 뭐. 재밌는 댓글이 없다고요? 그니깐요. 오케이, 그러면은 댓글 4개, 딱 4개 빠르게 읽고 갈게요. 파격할인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자, 댓글 4개 딱 읽고 갈게요. 펜라 스포해달라. 5주년이니까 약간 5주년 좀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 해보는 무대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려나? 아, 잠깐만. 그러니까 뭐, 근데 처음 해보는 무대들이 있어요. 아, 잠깐만. 처음 해보는 무대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처음 해보는 무대들이 있어요. 그거 맞긴 맞아요. 처음 해보는 무대들이 있다. 네. 아쿠아 보고 온 후기 말해달라. 아쿠아 가 개냥이라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개냥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개냥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굳이 굳이 놀지 않는데, 내가 막 간식이나 장난감을 들고 있으면은 막 좋다고 따라와서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으로 놀아주면 되게 좋아요.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쿠아가 그 고양이가 물 속성이면은 엄청난 행운이라 하잖아요. 물을 좋아하면은 정말 행운받은 집사다 이러는데, 아쿠아가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엄청 깜냥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깜냥이는 아니었어요. 너무 귀여웠다.
집중받은 도둑력 어떻게 됐냐? 패스. 에버랜드 비하인드 있냐? 뭐했더라? 푸바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푸바오 4월달에 간다며요? 3월인가 4월인가? 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사육사 선생님이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푸바오 가는 거 아니에요? 아, 4월에 가죠? 그죠? 그러니까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수빈 MBTI 검사를 했나요? 아, 이미 끝났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자, 제가 스포를 해드릴게요. ISFP 그대로 나왔고요. I가 한80 정도였나요? I 80 정도, S가 한뭐60 정도였나요? 뭐 F가 뭐50 정도, P가 한 80, 90뭐 그렇게 떴습니다. 제가 MBTI를 그러니까 저 연습생 때 저희 코치 같은 걸 한번 받았었거든요. 워크샵 코치를 한번 받았는데 그때도 저희가 MBTI를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 검사로 간단하게 하는 거 말고 진짜 그 정식 MBTI 검사 알죠? 그거를 했었더라고요, 저희가. 저 사실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뭐한몇달 전에 이제 연습생 때 뭔가 기록들을 담아둔 상자 이런 걸 열어봤는데 거기 파일에 넣어둔 MBTI 검사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19년, 잠깐만, 한 18년도쯤이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 이제 했던 검사인데, 그때도 ISFP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몇 년째? 최소 한 5, 6년? 한 6, 7년째 ISFP, 이제 ING 하고 있는데, 이게 MBTI가 쉽게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범규랑 휴닝카이가 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저는 잘 변하지 않나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미리 잘 자요. 저는 돌아가서 야식을. 갑자기 지금 좀 배가 슬슬 얘기를 하도만 해서 그런가 이거 저 원래 알죠 얘기 할당량 정해져 있는 거저 지금 1시간 동안 한 3일치 대화 나눠갖고 힘들어서 좀 배가 고파졌는데 가서 아마 야식을 먹지 않을까 안녕